23살 한마디로 표현해줘. 23살은 혼란의 시기. 현실과 나의 상황이 너무 갭이 큰 거지. 나 맨날 생각했어, 진짜. 나도. 진짜 나는 아직 완전 애기고, 완전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해서 2, 3년밖에 아직 사회생활을 봤자 대학생활인데, 그것도 학교생활이고, 알아봐, 그런 것도 안 해봤는데, 너무 직장을 가지라는 거지. 내가 지금 애 같다니까. 나도. 막 지금 초딩이랑 말이 통해하면서, 야, 그 뭐냐, 몬스터 그 뭐지? 말해서. 나 아직도 20살 때랑 똑같은 것 같은데, 막 후배들을 자꾸 많아지고, 막 내가 1학년 때 되게 높다고 생각한 그 선배급이 지금 이제 내가 됐으니까 막 이제 너무 내가 후배 때 대학에도 너무 어려운 거야. 주변 친구들은 다 학생인데 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싫어. 회사를 다닐 만한 그런 약간 마음가짐이 됐다고 생각하니? 전혀. 넌 됐다고 생각하니? 아니. 20살 너무 혼란스러워. 생각을 해봤다? 나는 내 마음은 아직 애다?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데 이제 내년이면 그 약간 정석을 밟았으면 내년이면 졸업이잖아. 그 사회 나가겠지? 그러니까 그런 내 마음과 이 사회 환경과의 그런 괴리감? 난 아직 어린지 사회에서는 나 이제 어른으로 왔잖아. 그리고 어른이잖아. 어른 어른인데 3년 지났어. 조금 지난 건데 왜 이렇게 많아 보이냐? 왠지 이효리가 우리 말이 웃긴다고 하는 거잖아.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부끄러워. 야, 뭐하고 온 거야? 정보처리 기사 쓰일게 했어. 스펙을 위하여. 스펙? 왜? 나중에 취업과 공사 준비를 위하여. 취업하기 싫다 그랬잖아. 어쩌겠어, 해야지. 어디서? 지금 생각으로는 공사? 공사? 공기업. 아, 우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데? 야, 근데 너 고딩 때 꿈이 없었잖아. 어, 맞지? 응. 지금은 있어? 지금도 없어. 진짜 없어? 언제까지 없을 거야? 내 말이. 별로 붙잡고 있다. 아니야, 고딩 땐. 그럼 똑같아. 고딩 땐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지금 학점 따려고 공부하고. 얘는 취직하려고 공부하고. 취직? 꿈이 없다며. 취직은 해줄 거 아니야. 어디로? 회사로. 그냥 회사? 근데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게 직업 아니야, 직업? 취업을 하면 직업을 가진다는 거야. 몰라. 나도 꿈이 없어. 진짜로? 응. 회계사 아니야? 그냥 일단 할 게 없어서 그걸 한 거지. 그게 막 무조건 그거 없이는 못 살아 이 정도는 아니야. 그래? 응. 그러면은 그냥 하니까 할만하고 그냥 괜찮. 돈도 많이 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하려고 하는 거지. 네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은 뭐야? 없어. 없었어? 없어. 아, 공부를 해야. 지금도 아직까지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잖아. 그냥 공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나 자체는 공부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만드는 거 막 손으로 뭐 하는 거 막 이런 거 그런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미 늦었을 것 같고, 또 내가 막 그렇게 해서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직원을 찾아서 이제 떠나야죠. 꿈이 뭔데? 그 이거야. 만약에 내가 회사를 들어가서 뭐 10년, 20년 뭐 일을 한다고 쳐도 그런 건 상관없다? 근데 내가 마지막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그 안에서 결국은 찾았으면 좋겠어. 제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우리 언니한테 했었다? 하천 언니한테? 아직 하고 싶은 것도 잘 모르겠고 정확히 뭐 어떤 만약에 회사를 들어간다 해도 어떤 파트 어떻게 들어가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아직 어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요리 얘기하는 것처럼 했더니 이 나이 때 너가 가진 그런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어딨니? 누가 하고 싶은 거 막 확실해서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니? 물론 많겠지만 안 그런 사람이 더 많다 이거지. 그러면서 만약에 아직 네가 못 찾겠다면 그냥 그렇게 말해서 돈을 위해서라도 일해도 좋고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해도 좋고 일단 네가 하나 일을 시작해서 뛰어들어야지 뭘 알 수 있지 않겠니? 그 와중에 찾는 건 어떠니? 그래서 좀 나는 그냥 별로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되게 마음에 와닿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나라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지. 살면서 찾고 싶다는 느낌?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살면서? 응. 기니까? 인생이? 너무 히피니? 히피적이니? 세상에는 막 그렇게 오빠 막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서 딱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막 그런 말을 했었다? 그냥 나는 근데 이렇게 그냥 사는 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서 이런 걸로 별로 이렇게 막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계속 하지? 막 이런 걸로 뭐 별로 스트레스는 안 받아봤어. 길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해. 너가 말한 대로 뭐 진짜 미술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미술학원이잖아. 그래서 미술학원에서도 애들 뭐 만들어주고 뭐 그림 같이 그려주고 하니까 진짜 만약에 내가 완전 망하더라도 학원에서 계속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길은 많다고 생각해. 내가 뭐 완전 밑바닥 길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해. 그냥 어떻게 해서든 잘 될 거다 이런 생각. 우리가 23인데 지금 우리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많지. 뭐 연예계나 스포츠나 문학계나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들? 부러워. 와, 그런 사람들 부러워. 그건 그쵸?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잖아. 맞아, 맞아. 적극적으로 자기 그거 꿈을 찾은 것 같아. 자기 적성을 살려잖아. 어릴 때 잘하는 거 있었고 육상 유망 쳤는데 그런 거 찾는 게 진짜 운인 것 같아. 맞아. 복이야 복. 그래서 88년생들이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나는 뭐 했나라는 생각에 좌절감이. 그래. 나는 진짜 인생을 헛두루 살고 있다는 생각에. 걔네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유치원생들부터 때부터 자기 꿈을 정해서 그렇게 나가서 된 거잖아. 그러니까 부럽고 대단하고 존경스러워. 그냥.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대단하지. 그냥 내가 초등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할 때 수학기사 나갔을 때 걔네는 피겨 타고 노래 연습하고 글쓰고 이런 거잖아. 당연한 결과니까 나도 내가 지금 꿈을 정해서 걔네보다 늦지만 지금 꿈을 정해서 5년 뒤에는 지금 정해서 걔네처럼 5년간 그렇게 노력하면 걔네처럼 성공하지 않을까? 근데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뭐가? 나는 한 번도 꿈을 이뤄본 적이 없는데 걔는 일단 꿈을 하나 이루고 그보다 더 큰 꿈을 꾼다는 게 진짜 성취감 맛봤잖아 한 번. 나도 한번 맛보고 싶어. 언제쯤 맛볼까? 조만간. 조만간. 커밍슨. 진짜 커밍슨. 23살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줘. 네 여자로서 끝이라고 볼 수 있어.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재수없어. 23부터 여자는 늙기 시작하잖아.
풋풋하면 끝. 동의. 동의해. 진짜? 왜냐면 대우부 또 달라졌어. 늙으니까. 23살이에요. 21살이요. 하는. 상대적이야. 장난하나? 아니야, 여자 나이과 오빠님들께서 하시는 말씀께서는 여자는 25 전까지는 애기를 했어. 25부터 전 진정한 여자로 거듭난대. 자기 스타일을 찾고 자기의 성격을 찾는 나이가 25이랬어. 아직 애기래 우리. 우리 애기야 아직. 아니야, 스물 그래도 26이야. 26이 제일 꽃피는 그런 시기라고. 근데 만약에 84까지 산다고 하면 딱 반짝 젊고 나중부터 계속 늙어가는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허무하고 무섭고 두려워. 맞지? 진짜 인생 뭔가 내가 늙었구나 이런 느낌? 진짜 늙은 걸까? 그렇잖아. 그런 거는 옛날 얘기야 진짜.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 응. 그리고 애들 봐도 뭔가 늙었다는 느낌 안 들잖아. 아니 늙어 약간 근데 늙었긴 늙었대 사람들이. 나는 1년 섰잖아. 근데 늙었긴 늙었대. 근데 뭐 어리다고 예쁜 게 그거 다인가? 나 약간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뀌었어. 어, 깜짝이야. 아이스 먹을까? 아이스 뭐? 아이스 먹을 거야. 무슨 맛 있어? 복숭아맛밖에 없니? 복숭아맛 좋아해. 이렇게 들어줄래? 살기 싫은 삶? 현재 삶. 지금? 지금 이 삶이 유지되는 게 싫다고? 너무너무 싫어. 진짜. 왜? 어떤 점에서? 저, 내 꿈이 아니고 내 꿈이 아닌 일을 계속 하는 것도 싫고 이렇게 앉아서 사무적으로 보는 일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 그런 일상이 너무 싫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2주 전이고 내일도 3주 전이고 다를 게 없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야. 똑같아. 2주 전과 오늘과 다를 게 없어.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이 제일 싫어. 이 순간, 이 지금 상황만 이제 벗어나고 싶어 빨리. 이 상황이 어떤 거? 까봐 이제 너무 꿈만 있고 이루어진 게 없잖아. 뭔가 막, 야, 나는 이런 기분 든다? 내가 꿈이 있잖아. 근데 뭐, 진짜 이런 건 없으니까, 약간 내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맞아.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괜찮아. 아직, 우리 움츠리고 있는 거야. 잘 될 거야. 나도 난 잘 될 거야. 잘 되는 게 돈 많이 버는 거지? 내 꿈인 직업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좀 행복하게 돈을 많이 버는 거. 잘 되는 거지. 맞아. 돈 많이 벌고 행복해지는 거. 돈 많이 벌고 불행하면 안 돼. 근데 돈 많이 맞아. 그 돈 버는 것도 내가 정당하게. 정당하게. 사치 안 쓰고. 사치 안 쓰고. 근데 있잖아. 나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 못 벌어도.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돈이 문제가 될 거.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어? 이런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데? 이 질문들 자체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아니야? 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를 우리는 살고 있지. 인생이라고 부르지. 이러다 보니까
별 사랑 완전 많아. 신기해. 제일 힘든 거는 사람들 다루는 거? 사람들한테 막 사람들 치이고 막 이런 거? 기분 나쁘게 말하면 비 맞추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 사회성을 기르는 거지. 그거는 좋은 것 같아. 되게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 만나서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도 싫어. 사회 나가면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정면으로 너무 막 싫어 진짜. 진소리 나게 싫어. 진짜 싫어. 이게 우리가 아직 어린 건가? 아니지, 그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면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거지.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다.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다. 즐겁게만 살고 싶고 살고. 나도. 이제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또 거기 안에서 또 막 되게 맞아. 하기 싫은 게 또 있어. 또 그런 거 감내하고 감내하고 하면은 이제 아 모르겠어. 이런 얘기하면 머리 아파. 기분을 한다. 어차피 이런 얘기 해봐, 이런 고민 서로 얘기하고 해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말해야 좀 그나마 위안되는 거? 왜냐면 이런 고민으로 고통받고 있는 게 나 혼자가 아닌 걸 아는 거니까. 그치? 다들 이런 걸로 고민하니까 그나마 그걸로 위로 삼는 거야. 나만 힘든 거 아니라는 거. 안돼. 변화 없는 건 우리들의 유머거든? 진짜 친구들 진짜 잘 만났는데 난 진짜 너네 다 자랑한다? 나는 진짜 맞아 나는 맨날 자랑해.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막 친구들 다 있다고 8명이 다 똑같이 다 잘 지낸다고. 내가 학교에 스트레스 받은 거 어디 가서 풀겠어. 너네한테 그 사람들 얘기하면서 말로 풀고 그래도 다 받아주니까 또 가장 만나면은 제일 크게 웃고 한 번도 학교에서 크게 웃은 적이 없는데 너네 만나면 크게 웃고 그냥 다 받아주는 거? 내 투정 같은 거? 이게 좋아. 그냥 막 밖에서 막 힘든 일 있고 그래도 아 나는 그래도 얘네 있으니까 막 약간 이런 있어 진짜. 내가 진짜 아 나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럼 진짜 힘이 돼. 내가 얘네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땠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밝게 살 수도 있을까? 막 약간 이런 생각 들어. 맞아. 너희는 나의 활력소야. 정말 너희만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나. 너도 그렇지 않아? 우리들이 그것도 에피소드 하나씩 생각하면 좀 즐거워. 앞으로도 만들 거 생각하면 또 즐겁고 여행마다 기대되고. 난 진짜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거 뭐냐 하면 진짜 이렇게 자판기 턴 거하고 수리 끌고 다닌 거밖에 기억 안 나. 배 털고 막 맞아 배랑 대추랑 막 까먹고 나 그런 게 다 추억 아니겠니? 진짜 재밌었는데 그 추억으로 진짜 평생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나중에 다 직업 갖고 수입이 따로 생기면 수입별로 분류가 된다고. 진짜 그럴 것 같니? 나도 아닐 거라고, 우린 아닐 거라고 내가 맨날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 왜? 왜냐면 지금은 어리니까 별 생각 없이 만나고 이러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지금은 우리가 만나는 자체가 좋으니까 맨날 만나고 만나서 놀고 밥 먹고 이러는데 내가 30살이 됐는데도 애들보다 수입도 만약에 없고 진짜 직업도 없고
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남편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때 되면 정말 이제는 삶에 대한 그런 거잖아. 삶에 대한 여유가 없는 건데 이러면은 잘 안 만나질 것 같아. 그런 거, 나 그런 거 봤는데. 아,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우리 항상 못했으니까 그냥 너무 좋았잖아. 그냥 좋기만 했잖아, 마냥. 근데 막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오히려 만나고, 만날 때는 기쁜데 돌아, 집으로 갈 때는 막 뭔가 공허하고 그래? 어,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어준대. 이거? 어떤 사람이 그 스팀 만화로 썼는데 공감이 좀 됐어. 왜 그럴까? 1년째 말대로 생각. 언니지, 어떻게 다 똑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살면 좋겠지만 어떻게 다 그래. 다 각자 위치에서 돈 많이 벌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다 각자 위치에서 다 나름의 그 행복이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나누면서 우리는 여태도 뭐 대학교가 뭐 대학교를 갔던 안 갔던 뭐 좋건 안 좋건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여태 만났는데 뭐 똑같은 거 할 것 같아. 근데 네가 만약에 뭐 약간 인생상에 실패를 했다 20대 후반에 그래서 뭐 다른 애들은 직업을 구하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았어. 막 재테크도 하고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너는 돈이 진짜 없는 거야. 그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지. 내가 창피해서 내가 너네들에게 맞춰주지 못한 친구가 되어버려서 얼른 일어나서 그러고 나서 너네한테 빨리 연락할 것 같아. 그렇다고 연락은 안 끊을 것 같아. 연락은 하면서 그냥 요새 힘들어서 못 만난다고 그냥 그럴 것 같아. 하지만 근데 우리 아빠도 아빠 친구들 한 일곱 여덟 명씩 가끔 동창회 하신다? 근데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막 광주네라고 하는데 전라도 광주를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하는 거야. 사는 분에서 되게 멋있는 거야. 우리 아빠도 직업 다르고 아빠 친구들도 전부 직업 다르고 수입도 다 다르잖아. 이제 이런 거 같아. 내 생각에 아 아까랑 다른 건 내 생각에는 이런 수입의 차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 건 그나마 우리가 20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럴 때 나눠질 거고 더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아예 갖게 되고 자식이 많이 커서 자식이 우리 나이 때쯤 되면은 그냥 우리 아빠처럼 그런 거 상관없이 옛날 친구가 더 소중한 걸 아니까 더 만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의는 하는데 우리가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세상을 더 많이 보게 되고 하니까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전단지는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 뭐? 인생의 쓴? 인생은 고통의 연습이란 걸? 힘들어도 진짜 어떻게 살지? 나 지금 23년? 살면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더 힘들 거야 아마. 근데 더 힘들지 진짜. 진짜 너 아까 일의 희망을 보고 산댔잖아. 진짜 앞으로도 그럴걸? 뭐 자식을 낳으면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진짜 다 참고 살고 그런 식으로 진짜. 나는 지금 이런 생각도 해봐. 진짜 최대한 힘들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졸업하고 나오면 진짜 힘들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이것도 못 버티면 그때는 얼마나 힘들겠어. 무서워. 졸업 뒤가. 졸업 뒤가 그려지지가 않아.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잖아. 진짜. 어쩔 수 없이 맺혀지는 거. 그냥 이거. 23살이든 뭐든 간에 뭔가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들. 졸업생, 뭐 사회초년생, 뭐 이제 결혼한 사람들, 뭔가 이렇게 자신이 확확 바뀐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뭐 사회, 뭐 이제 직장 들어간 지 뭐 2, 3년 되는 안정적인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막 심각한 고민 안 하고 이제 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거? 우리는 매번 고민할 거지. 그 기로에 이제. 서 있잖아. 그러니까 그 기로에 있는 게 너무 귀찮아. 귀찮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
근데 나 시간이 빨리빨리 흐르는 것도 싫다. 나이가 들잖아. 야, 우리 24 되면 진짜 더 완전 장난 아닐까? 벌써 25시 한 살 앞이네? 중반이야, 이제. 24시면. 어. 똑같을 것 같아. 우리 26살 돼도. 똑같이 우리 애긴데 이래. 그래. 우리도 막 26, 뭐 이러고 30대면 또 이러는데 30대도 우린 애기고 똑같아. 진짜 똑같을 것 같아. 진짜 똑같은데 마음속에 상처는 많이 있을 것 같아. 상처만 많이 늘 것 같아. 더 무뎌지겠지. 웬만한 거에는. 맞아. 꿈쩍도 안 하고. 인생은 보통이야. 저절로 숨이 나온다. 23살에 하지만 33살 때 우리는 우리를 배우고 있겠지. 조그만 것들이 뭘 한다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을까. 33살에 벌써 안정적으로 내 꿈을 이제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근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이렇게 거창하게 말해도 막 만약에 그때 오늘 회상하면 막 뭔지 알지? 그런 거 보기 싫어서 열심히 살면 좋을 것 같아. 인생이 뭐 누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일확천금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잘 나가다 구질구질하게 도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인생은 몰라. 그래도 너 행복했어. 행복했어. 그냥 뭔가 지금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길이 열리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꼭 옳은 길이 아니어도 길은 열리는 것 같아. 쉬운 길은 아니어도. 넌 23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죽을 것 같아요.